네, 황금 추세로 이어가겠습니다. MBN 골드 김성남 매니저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금 아래 김성남입니다. 네, 자, 오늘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국내 시장입니다. 우리 포착해봤던 종목들은 분위기가 어떤지 리뷰 한번 나눠볼게요. 지난 네. 금요일날 인스콥이 들어갔죠. 현재 어떤가요? 오늘 조금 눌림목 주고 있는 그런 정도, 마이너스 한2% 정도로 21선에 딱 와닿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가 딱 매수하기는 좋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구간이 있으니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말 동안에 미국 시장 움직임 나쁘지 않았고, 오늘도 현재 미국 선물 움직임, 특히 나스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0.6%, 0.7% 플러스를 내고 있고, 환율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어떤 큰 하락 쪽으로의 방향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오늘 8월 말일이 되다 보니까 8월 31일에 대한 어떤 기관이나 외국이나 전략적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나 어떤 뭐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얼만큼을 매도하고 얼만큼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처리가 다안된 것들을 오늘 말일이다 보니까 좀 정리해 나가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아침에 플러스 상승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강했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눌러버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오늘보다는 만약에 오늘 그런 이유로 밀리는 게 맞다면 내일 바로,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인스코비랄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우리가 급등 이후 눌림목 줬고 다시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서 21선을 뚫고 지지받고 다시 터치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오히려 매수하기에도 좋은 그런 구간, 그런 자리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우리가 주말 동안에 준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확진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시장이 다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조금 아직은 우려감이 있지만 그래도 200명 초반대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 아주 강력한 우려감은 없을 거다라고 일단 보여져요.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크게 확진이 늘어나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또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어쨌든 정부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떨어져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부분들, 경제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재난지원금 2차 지원도 할수 있는 것이고, 추경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더 강력하게 추진이 될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는 것도 현재 준 3단계에서 다시 떨어지기를 좀 바라는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자, 한번 리뷰 다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동방이라는 종목,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정리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니까, 이제는 뭐 오늘 거래량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후에 한번 정도는 강하게 상승이 한번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정리하고 나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류이죠. 사실 준 3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쿠팡이랄 좀 주변에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서 많이들, 좀 다니시기가 걱정되실 거예요. 그래서 택배를 많이 시키실 건데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가는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올라왔던 것을 다시 되돌린다라면 떨어지면 다시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할게. 뭐냐?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많아져서 내가 밖에 나가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때 무슨 주식을 사자? 동방이라는 주식을 관심을 갖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농담스럽게 여러분들과 제가 시너지 효과가 좀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제 얘기들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좀 상한가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떤 이슈를 갖던지 간에 이제 이렇게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은요, 제가 지금 뭐이 매집주를 상당히 좀잘 공략을 하죠. 그래서 이 앞에서도 상한가를 들어가고 또 눌렀다가 또 한번 튀고 또 눌렀다가 튀고 눌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종목이 어떤 매집했던 부분들을 털리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를 끌어당기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움직임이 계속 조금 횡보라고 한번 튀기도 하고 또 횡보하고 있지만 오늘 이제 완벽하게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얼마나 더 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상한가가 안 풀린다면 이때도 유령이 있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내가 갖고 있는데 상한가 들어갔다. 그러면 상한가에다가 보초병 매수를 한 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매수 건 한 주가 체결이 안 된다면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상한가가 풀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럼 내일까지 들고 가면 되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에 내가 매수를 한 주 걸었는데 체결이 됐다. 딱 그때 봤을 때 이제 잔량을 보는 거죠. 이제 매수 잔량을 봤을 때 많이 줄어들어 있거나 상한가 풀린다 그러면 그때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더 갖고 가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됐을 때 다음 목표치는 사실 너무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했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튄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목표치로는 한 4천 원 정도를 제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이었고요. 한 종목만 더 관심 있게 좀 봐보면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한테 한 익스프레스 종목을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까지 일단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지난 금요일날 상승이 나오고 오늘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지금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오늘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넘어가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일. 그러니까 한 익스프레스의 이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눌러지게 된다면 거기서 이제 매도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관점. 근데 한 익스프레스는 제가 이제 그랬죠. 수소차, 니콜라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 수소 운송, 수소 에너지를 운송하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던 종목이었으니까 그런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의 지금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뒤섞였습니다. 이 우려감도 있고 안도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뭔가 아주 강력한 특징을 가진 오늘 어떤 상승 하락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지금 8월 31일 이런 부분이 되면서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월 말 지나고 9월이 딱 들어오면서 그 관점에서의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을 처리 못한 종목들을 처리하고 또 끌어올릴 종목들 또 새롭게 들어가 보면서 그렇게 좀 혼란스러운 혼동스러운 좀 시장의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어쨌든 우리가 오늘 공략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의 이제 일정적인 것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일정을 가진 그런 종목들이 좀 잘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목도 그런 일정을 소개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안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저랑 친구 되신 분들은 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아실 수 있으니까 친구 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스코비와 동방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과 한 익스프레스까지 네 종목 리뷰 챙겨봤습니다. 오늘은 또 일정과 관련된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겁니까? 네. 자, 일단 이제 아까도 보셨다시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들은 뭐 이제 한 번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다시 쉰다 하더라도 또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성격들을 잘 가지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엔터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주이고요. 종목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영어로 다 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영어로 SM 라이프 디자인. 네,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이고요. 코드번호가 063440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다 영어예요. 그래서 좀 어르신들 치시는데 영어로 치기 어려우니까 코드번호 있죠. 063440 이렇게 해서 찾으시는 것을 좀 익숙해지시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영어 이름을 다 이렇게 쳐서 찾지 않고 숫자만 6자리 넣으시면 되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 라이프 디자인이 뭐 하는 회사냐? 뭐 영화 콘텐츠, 그다음에 인쇄 출판도 하고요. 제작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죠. 내일 9월 1일이 되는데 슈퍼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팀이 있어요. 슈퍼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팀이 있는데 내일 정규 앨범을 공개 예정에 있습니다. 아, 슈퍼M이 뭔가? 슈퍼M 멤버를 보면요. 샤이니, 많이 아시죠? 샤이니의 태민, 그리고 엑소의 백현, 뭐 카이 뭐 이런 정말 쟁쟁했던 이런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프로젝트 그룹으로 만들어진 그룹이다.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슈퍼M, 그러니까 9월 3일 날, 지금 9월 1일 날 이제 그 정규 앨범 공개 예정에 있고요. 9월 3일 날은 더 스테이지, 또 이제 신곡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을 무대에서 또 공개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정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 흐름들이 그런 이슈가 없어서 혹은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주다 또 언택트다 아니면 이제 그냥 택트주다 뭐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에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가 어설프다 그러고 싶을 때는 그냥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한 가지 이슈가 더 있는데 일정 9월 4일 디즈니사 많이 아시죠? 그 뮬란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많이들 아실 겁니다. 박정현 씨가 또 많이 알려지게 됐던 그 OST를 불러가지고요. 많이 알려지게 된 노래 그 애니메이션이기도 한데 SM 라이프가 이 디즈니 실사 영화 뮬란 총판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4일날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마도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에는 9월 17일날 개봉의 예정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씩 좀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SM 라이프 디자인, 네 이름은 조금 영어라서 어렵지만 코드번호 06344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차트 흐름들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SM 라이프라는 이 종목도 패턴이 좀 비슷하죠. 패턴이 비슷하고 상승 이후 저는 이런 꼭지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센 거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죠. 눌러줘야 눌림목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 눌림목도 1, 2, 3 이렇게 나가면 훨씬 세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턴상으로 보시면 위에서부터는 이렇게 그죠? 수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지지가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 수렴형이라고 부릅니다. 삼각 수렴형이라고 우리가 좀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파동 개수 정리인 부분들을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만 뚫리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앞서서의 이런 자리들은 대량 거래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요 아래쪽들에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거래량을 뚫어볼 수 있는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질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기다렸지만 충분히 그 사이에 또 매집 부분들도 이루어졌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만 뚫리게 된다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한 부분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아직은 좀 하수성한 그런 모습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목표치를 너무 크게 잡기보다는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낮춰서 생각을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과 있으면서 그다음에 매물이 매우 강력하게 있을 자리가 바로 이제 이런 정도 구간이 되겠죠. 그죠? 여기만 오면은 계속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렇죠? 그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여기 한번 강하게 8월 초에 튀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가 얼마예요? 2,300원이죠. 2,300원 올라가면 또 매물이 한번 쏟아질 예정이니까 아마 그 정도까지만 목표치를 1차적으로 보고 다만 거기서 끝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물이 나와서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뭐 싸게 2,150원 이하만 준다라면 2,300원 갔다가 얘기입니다. 2,150원에 자리를 준다면 재매수도 다시 공략 가능한 그런 구간이니까 그때 이제 가게 되면 매물이 소화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한 2,600원, 700원 정도까지도 더 높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손절가는 1,800원 전저점, 그죠? 잘 지지가 됐던 자리니까 그 자리 안 깨지면 홀딩해보자라고 말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목표가 2,300원, 손절가 1,800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오늘 네. 이제 9월 시장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좀 혼조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 잘 올라갔던 거 좀 밀리기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만약에 시장이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밀렸다 하더라도 내일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내일 오전 중에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드려요. 만약에 오늘 밤 미국이 밀렸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우리 시장이 하락으로 출발해도 장중에는 한번 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 전체적인 그런 자금 이동이 큰 날이에요. 내일 9월 1일이 자금 이동이 좀 있는 날이라서 증시 쪽으로는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만 여기서 뭐 다시 한번 400명대 막 이렇게 가지만 않는다면 큰 우려감은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는 상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서 보되 아주 길게는 보지 말자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오후 4시에 공개방송을
저희 황금알 클럽은 이제 우리 신한금 매니저랑 같이 하니까, 제가 할지 우리 신한금 매니저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후 4시에는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 제가 결혼 기념일이라서, 네, 좋은 시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 뵙고, 제가 어쨌든 많은 좋은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에, MBN 골드의 황금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념일 축하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